노력? 다 부질없는 짓이야. 괜히 이용만 당하지 말고 인간답게 살아. 어린 시절 내 학급 성적표엔 꼭 따라붙는 두 단어가 있었다. 성실함 그리고 노력형. 과목 성적이 엉망이어도 그 단어만 보면 괜시리 기분이 좋아졌다. 똑똑하지 않아도 남들 눈에 띄지 않아도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그 단어의 빛깔은 점점 바래져간다. 요즘 같은 세상에 개인의 노력이나 성실함은 착취되거나 소진당할 뿐이라고. 열심히 해봤자 남 좋은 일 해주는 거야.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 시스템이. 성실함과 노력만으로 희망을 가지는 것이 홀대받는 사회. 아니, 희망을 체념한 사회. 그럼에도 어느 시대에나 인간은 자신이 하는 일이 의미가 있기를 바랐고 그 가치를 찾기 위해 분투해왔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인생이 너무나 공허해 살아갈 수 없었을 테니까.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작가 임경선. 그녀는 자신의 일에서 기쁨을 찾고 성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개인의 성실함과 노력이 저평가되는 고도로 자본주의화된 사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괜히 힘 빼지 말자라는 태도는 잠시 쉴 때라면 모를까, 장기화되면 무기력증만 쌓을 뿐이죠. 그렇기에 하면 된다, 최고가 되라식의 맹목적인 긍정보다는 남들이 뭐라 해도 젊을 때 애쓰고 노력하여 기초체력을 쌓는 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태도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머리를 쥐어뜯어가며 시험 공부를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밤을 새가며 보았던 그 시험이 예상대로 엉망진창이었던 기억, 노력한 게 눈물 날 정도로 억울했던 그때 그 기억이, 그 경험이 자신의 기초체력이 되는 거죠. 그렇기에 한 번이라도 열심히 노력해본 사람은 다른 일을 대할 때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비록 그것이 장래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잣대가 되지는 않겠지만 젊은 시절 최선을 다해 노력했거나 몰두한 경험 없이 성장해버리면 헐렁한 어른이 되고 결국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스스로에게 도망갈 여지를 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노력과 성실함이란 착취당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이전에 개인의 삶의 태도와 한 인간의 기량에 관련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 성실함과 노력을 비우는 사람들을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마음을 다해 애쓰는 사람들에게 자극을 받고 힘을 얻으세요. 그렇게 해야 당신이 절실하게 하고 싶었던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시스템은 노력하면 된다는 말이 공허해질 만큼 여전히 개인을 도와주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타고난 것이 있든 없든 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내 인생을 좌우한다는 점은 앞으로도 쉽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조금씩 노력하는 기초체력을 쌓으며 걸어가다 보면 결국 열심히 한 것들만이 끝까지 살아남아 반드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성실함과 노력만으로 희망을 가지는 것이 가능했다.